2차전지 오늘 특징주로도 에코핸드림 봐드렸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서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2차전지의 내막 그리고 그 온도차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증권통 마제스터 전문가의 온라인 공개방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엑시코너 수익 정말 많이 보셨나 봐요. 달버그님도 올려주셨고요. 지금 강병옥님은 들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젤퍼그님 오셨고요. 또 장성원님도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네요. 우짜우짜님도 궁금하신 종목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한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수산중공업입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2700원에 비중 40%인데요. 예. 물린 지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예. 좀 전문가님과 좀 상담을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수산중공업이 사실 업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 종목이잖아요. 뉴스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예, 요게 이제 또좀또 다른 전문가님의 또 의견으로 또 샀습니다. 추천 받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종목 뭐 단기나 중기, 장기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아니면은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다면 이런 부분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뭐 물린 지꽤 됐는데 네. 그 다행히 우리 회사 주담한테 삼자유정,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삼자유정을 통해서 850만 주 전체 지분 48%에서 52% 늘렸고, 약 200억을 회사에다가 납입을 했다 합니다. 저희 회사 주담한테 물어보니까 호재성인데, 그래서 요거는 기다리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 뭐 또,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인 거고, 또 네. 주식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한번 그런 것도 좀더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내용은 늘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하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끊지 마세요. 네. 예, 지금 보니까 최대 주주가 이 3자 배정인데 최대 주주가 받아가는 쪽으로 유증을 발표를 했고 또 납입도 이 무난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못간 이유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운영님 알려주세요. 예, 그걸 떠나서 예사가 이제 건설 중장비 쪽이지 않습니까? 수산 중공업 하게 되게 네. 되면 예사는 이제 국내 유지의 이제 건설기계 중장비 쪽이고 대표적인 이쪽 업종 자체가 이제 뭐 해외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두산 밖에 그다음에 이제 국내라든가 해외 쪽에 관련된 두산 현대 건설기계라든가 두산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 대창단조라든가 진성TC라든가 이쪽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사가 이제 특별한 쪽이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산 중공업 하게 되면 이제 국내 기반의 이제 건설 중장비 회사 쪽이기 때문에 대주주와 관련된 유상증자라든가 관련된 부분 자체는 그냥 별개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결국은 이들 쪽에 뭐 자체는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이라는 자체는 예사가 이제 건설 중장비 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이제 최대 실적이 났지 않습니까? 최대 실적이 났고, 근데 이제 실적이 난 이후로 이제 실적 자체가 작년도 이제 피크아웃 쳤다는 것 때문에 주가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주가 자체는 주가, 펀드멘탈로 따지면 뭐, 두산 바켓이라든가, 현대 인프라코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R 단위로 지금 다섯 배, 여섯 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 쌉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펀드멘탈로 엄청 좋은데 못 가는 이유 자체는 결국 이제 이슈로 좀 봐야 되는데, 이슈 자체가 별로 부각될 게 없어요. 이슈라는 자체가 지금 이제 갑자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쏙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뭐, 전쟁이 중단된다든가, 평화협상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건설 기계 쪽이 한번 반짝거리지 않겠습니까? 예, 전후복구와 관련해가지고. 그 외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사도 이제 건설업황이 좋으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억 정도 좀난 회사니까, 펀드멘탈 상으로 주가가 싸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본다 한다면. 예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되는데 자본총액이 1300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딱 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손실은 안 납니다. 예, 근데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는 한 계속 이 종목은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비중이 40% 40%. 상당히 많네요. 예, 상당히 많은데. 근데 차트도 보시면 주가가 뭐 펀드멘탈 자체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영업이익 200억 원 정도에 시가총액이 1,300, 400억 정도 되면 비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건설 기계 업종으로 따지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게 건설 기계 업종으로 보고 펀드멘탈 산다 한다면 이 종목 팔아가지고 현대 인프라코라든가 부산 바켓이라든가 현대 건설 기계로 바꿔 타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대주주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 자체 제가 신경 쓸 게 없다는 자체가 이거 전혀 주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아. 이미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제 3자배 유상증자 통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끝난 상태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그 부분 자체는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펀드멘탈 플러스 인프라 투자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잠깐 바짝이지 그정한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면을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거의 뭐 저점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약간 길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거는 같은데 주가가 반등 나오긴 쉽지 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2,400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3,400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교체 대응을 하든지 지금 계속 행보거든요. 올라올 수 가격 자체가 지금 보시면 작년 10월 달 이후에 고점이 2,200원이 못 넘어가잖아요. 이게 하방도 제한적이고 윗방향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0% 정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20%라도 지금 괜찮아지고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취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부각될 때까지 가져가면 어느 정도 손실 부분은 2,700원도 좀 되는 거니까 2,700원도 좀 어려 보이거든요. 네. 그다음 목표 잡고 2,400원이거든요. 2,400원도 언저리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렇다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좀 마음을 비우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조금은 빠른 종목, 탄력적인 종목으로 손절 처리를 하고 갈아타시거나 두 가지 솔루션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답이 되셨어요? 아니요, 좀 뭐 버텨봐야죠. 네, 아무래도 손절은 좀 비중이 높으셔서 힘드신 것 같은데 한번 잘 네.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수산중공업이었습니다. 저희 토마토 증권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가 추천 종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이 전문가가 왜 추천을 하는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서 샀는데 마냥 또 손실만 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저희 첫 번째로 추천주 아니죠. 지금 진단 신청 들어왔던 수산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종목 이명봉님 안녕하세요. 글 남겨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매수 질문도 있습니다. 2차원수 관련돼서 많이들 답답하신가 봐요. 종목 진단 신청이 꽤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복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 봐드릴게요. 아무래도 엑시콘 이 종목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반등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많이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송경희님 엑시콘으로 두 번 수익 냈고요. 또 매수를 하셨대요. 18,9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 20%.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해주셨는데 엑시콘 이 종목이 오늘장에 10%나 급등을 하면서 재차 수익권에 접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시도도 과연 이송경영님께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한 닷새 연속해서 밀릴 때는 속이 좀 까맣게 타셨을 것 같은데 오늘 기지개를 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양봉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님. 예, 뭐 엑시콘 뭐 계속 관심이죠. 제가 어제 일요일날 매수한 저녁 방송에서도 관심 자체는 이것밖에 없다. 원 디바이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와 조정 나왔으니까. 예, 그다음에 CXL 반도체 중에서 재무 내용상으로 가장 탄탄한 것 자체가 엑시콘이다. 제가 두 종목을 좀 집어서 좀 얘기를 했던 쪽인데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네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게 나왔고요. 여타 다른 반도체 쪽도 아마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장비 회사들 같은 게 부진할 겁니다. HBM 반도체도 좀 마찬가지고 관련 그 전공의 장비 회사들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장이 지금 자체가 다른 이슈가 없거든요. 다른 것들이 지금 움직일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CES 2024의 핵심 자체가 온 디바이스 반도체고 그다음에 이제 CXL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이번에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CXL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핵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CXL 반도체 관련 종목이 그 오킨스 전자, 네오셈, 그다음에 퀄타스 반도체, 엑시콘 다섯 종목이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다섯 종목의 어떤 기업 내용을 본다 한다면 향후 실적 자체는 저도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CXL 반도체 장기와 관련해가지고 예사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때 1.0 버전과 관련된 자체는 개발이 좀 됐는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사용을 못했는데 2.0 자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X의 반도체 장비 쪽에 부각이 좀 되거든요. 1분기 때 개발을 완료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사 이미 1.0 세대를 개발했기 때문에 2.0도 왜냐하면 예사 또 삼성전자와 기술 개발 계속적으로 번인 테스트라든가 비메모리 장비 테스트도 계속 공동 개발해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CXL 반도체 핵심 주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사가 저는 가장 수혜를 좀 받는다고 좀 봐요. 그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이제 걱정되는 것 자체가 주당 BPS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밑바탕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앞서 이제 다섯 종목 중에서 본다 한다면 PBR로 따지면 예사가 1.4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오킨스 전자라든가 관련된 그 네오셈이라든가 종목도 PBR 단위로 4배, 5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성이 주가 많이 올라왔으면 확보되어 있는 회사가 엑스콘이다. 또 기술개발 관련해가지고 가장 또 기술개발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CXL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이 좀 가장 주목을 해야 되지. 물론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뜨겁게 올라간 주식이 네오셈입니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네.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 종목 시가총액이 거의 5천억이에요. 근데 예사 시가총액이 오늘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9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떠서도 시가총액 2천억이 좀 약간 넘어갔을 겁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 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사가지고 높게 팔아야 되는 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CXL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엑스콘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분이 가격이 18,900원에 좀 매수하셨네요. 오늘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강한 오늘도 아마 수급이 기간 예금 투자할 때 약간 매수가 좀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점은 이제는 거의 18,000 원도가 다시 17,800, 18,000 원도 형성이 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22,000 원대가 최근에 종가상으로 22,000 원대 정도 전후, 그 다음에 장중에 24,000 원, 3,400 원대 고점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 얘기를 할 때 27,800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좀 약간 좀 18,000 원 아래까지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추세가 좀 꺾인 거 아닌가 했었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일단 1차적으로는 제 직전 고점이 23,000 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7,800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또 27,800 원 목표가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엑시콘 3차 시도도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양봉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그동안의 조정의 마무리를 알렸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지라인 18,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 목표가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그런데 이 1차, 2차 목표가에 있어서는 시청자님께서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판에 강병옥님도 이 종목 22,000원에 사신 것 같아요. 진단 신청 올려주셨는데 동일한 종목이니까 가격 전략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시콘 봐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또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기술력도 있고 재무적으로 탄탄함을 갖춘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종목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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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얼마에 사셨어요? 16,500원이에요. 16,50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비중은 20%. 와, 지금 한 15% 정도 수익 보고 계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건 뭐, 신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네. 앞으로 전망도 좋으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지금, 그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싶어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 종목 보시면은 뭐 마음속에 목표 주가 있으세요? 얼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신고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고가면은 2만 원 좀 넘는 가격 뭐 이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또 흐름을 가져갈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한화 시스템 좀 전에 차트 화면에 나왔는데 정말 차근차근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래 들어서는 또 방산주들이 이슈를 안고 한 차례 또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수익권이세요. 그러면 향후에 얼마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지 운영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뭐 싸게 사셨는데 차트로 본다 한다면 물론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12,000원대부터 올라왔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보는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 좀 보겠어요? 일단 고점 돌파까지 가져가신다는 건가요? 예, 신고가는 안 갈까 싶으면 마음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19,900원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최근에 고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전번에 그 2만 700원인가. 아, 2만 700원. 과거에, 예. 예. 과거에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만 900원, 그렇죠. 2만 900원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19,900원이라고 1,000원 차이밖에는 나진 않아요. 나진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제가 19,900원 찍을 때 제가 이거 팔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들은 이제 19,900원대 고점 찍고, 예, 18,000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왔어요. 일단 차트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예상은 뭐 최근 알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얘기 좀 나왔고, 아마 5월 달에 아마 경북 예천인가요? 어딘가 거기에 아마 이제 우주항공청이 거기에 설립한 것 같더라고요. 설립이 좀 할 때니까 아직 제로는 조금 또 설립한 시점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이제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하나 시스템이 물론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 자체, 하나 그룹 자체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는 이제 방산 부분이 핵심이고, 하나 시스템 자체는 이제 우주항공쪽과 관련된 아주 이제 쪽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고, 국내에서도 가장 이제 앞서가는 이쪽 우주항공쪽에 아마 향후에 어떤 성장을 좀 주도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우주항공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시적 자체가 꽤 뚜렷하게, 산업 자체는 고성장인데 이익 자체는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게 고성장이 아니에요. 제가 그 지난번에 제가 AP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AP 유성자 제가 진단해 드릴 때 관련 종목들이 매출액은 많은데 이익률이 자체가 6% 7%밖에 안 된다. 고성장 산업이고 상공 산업이라 한다면 이익률 자체가 15% 20% 정도 좀 돼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난다는 거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시가총액 3조 5천억일 겁니다. 3조 5천억이고 예사가 이익으로 따지면 단기 순익 자체가 1,0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PER 단위로 따지면 거의 아마 25배, 3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가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다만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기에 차트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지금 3조 5천억이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잘 사셨는데 저는 그래도 직전 고점 목표 자체가 19,900원 정도 언저리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19,900원이나 2만 900원이나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가 2만 900원까지 가져가실 게 아니라 우리 청년님 비중이 20% 정도, 네. 16,500원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미련 있으시면, 흐름 괜찮으니까 19,900원, 8,900원 정도에서 일단은 10% 파시고 나머지는 우리 청년님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고가 근처인 2만 8,9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 그렇게 좀 봐야 저는 개인적 의견 자체는, 결론 자체는 탄력 자체가 2만 원 넣고 하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내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19,800원에서 반 팔고 2만 800원대, 900원대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높이를 아주 약간만 좀 낮춰주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답이 되셨나요?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수익으로 예. 마무리 지으세요.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하나시스템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라운드 넘버는 힘듭니다. 2만 원 넘어가면 이 종목은 다소 좀 느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밴드로 이렇게 목표가를 밴드로 가격 구간으로 잡아드렸고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을 해서 SH에너지화학 이 종목 좀 눈에 띄더라고요. 우짜우짜님이 올려주셨는데 저는 종목명만 보고 당연히 수익 내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1,36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오늘은 한 15% 정도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아직까지 이 원금 회복하려면은 조금 멀어 보이죠. 1,050원이 목표 주가시래요. 이번 겨울에 1,050원 가면 청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얼마쯤 청산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목표가 1,050원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최대한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고 싶으신가 봐요. SH에너지화학 오늘 움직이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 가격까지 올지도 알려주시죠. 운영님. 네, 이번 겨울에 청산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겨울이 1월달 가면 다 끝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기회에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350원까지 가기가 이 종목이 주가는 싸지만은 싼 주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자본금 규모가 워낙 커요. 워낙 큰 회사고 SH에너지 회사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스티로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티로폼이요? 단열재와 관련된 쪽이에요. 석유화학 업장인데 다만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은 이유 자체가 석유화학 회사들의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물론 여쪽과 관련된 업황 자체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주가 자체가 싼 주식이 아닙니다. 주가가 700원, 6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싸다고 얘기하겠지만 예사 자본 규모가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가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1300원대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로 본다면 900원대 정도 언저리예요. 맥시멈 자체가요. 그래서 이번 겨울 가기 전에 한번 팔고 이거 팔면 분명히 주가는 다시 600원대 내려옵니다. 600원, 뭐 50원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좀 줄이시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딱 9,000원대 정도, 9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고점이 좀 되는 거니까 이게 900원대 언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20% 올라가야 돼요. 20%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있어요. 그래서 높게 사셔가지고 상당 기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1,050원 정도, 1,050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워낙 지금 이제 저가주들이 움직이는 원래 이제 저가주들이 이렇게 그 3월달, 4월달에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면 특히 이제 이른바 동전주라든가 예산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주가가 낮지만은 적자나고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들 종목도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네. 3월 달에 이제 사업 보고서 제출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출될지 안 될지 그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적자 나는 기업들 그때 움직일 때 이런 1,000원짜리 미만 주식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했던 가격 자체는 9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님, 지금 화면에 차트 나가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예. 1,050원을 보신 게 아마 예. 10월 달에 급등했을 때 그때 뭐 미국의 광산 뭐 관련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희토류 채굴 뭐 같이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나요? 이런 것들은 단기 이제 세력들이 이제 이런 걸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뛰어드는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는 그 소규학과 관련된 본업 자체가 앞서 이제 그 스티로폴 중심으로 단열재 소규학 제품 쪽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크지는 않아요. 매출액 자체는 회사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떠나서 그런 것들은 이거 이슈 테마 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광물 채굴이라든 그런 것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저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현재로 본다 한다면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900원대, 910원 정도. 이게 예. 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600원대에서 올라와서 900원이면 50%입니다. 그렇죠. 예, 40%, 50%입니다. 네. 당장 우리 시청자님이 600원대에서 1,050원이면 60%, 70% 정도를 올라가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는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좀 무리수가 되지 않겠나. 앞서 시청자님이 올 겨울에 팔고 나오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겨울 정도 목표 주가는 900원 정도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주시죠. 그래서 한 900원 정도면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또 비중이 높지 않으시니까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잘 만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목이 뭐 나무가도 올라오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핫한 쪽이 또 물류 쪽이죠. 물류 종목도 진단 신청에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상첨화님이 한솔 로지스틱스 들고 계시대요. 4,6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3%입니다. 매수한 지 좀 됐어요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2,860원대예요. 오늘은 이렇게 좀 비중이 높지는 않아도 꾸준히 좀 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연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 또 오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원금 회복까지 조금 거리가 있죠. 비중은 3%. 어떻게 할까요, 운영님? 예서 이게 택배 회사지 않습니까? 예, 택배도 어떻게 보면 물류 쪽인데 네. 오늘 뭐 물류 관련 회사들 동방이라든가 KCTC라든가 종목들 해외 쪽에 물류 때문에 물류 대란 때문에 운송 해운 쪽에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국내 쪽에 관련된 그 육상 운송이라든가 관련 종목들까지 예컨대 KCTC 같은 경우는 국내 육상 운송 회사들거든요. 관련 종목들까지 주가 뜨더라고요. 이게 이 종목도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택배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물류 쪽은 맞는데 관련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물류 쪽에 올라간 이유 자체가 흑해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운임가격이 올라가면서 해운주들이야 올라갈 수 있는 그랬던 운임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상하이 컨테이너 업종 지수 자체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간 이유가 하다는데 이 종목도 오늘 보면 유권을 달고 밀렸던 것 자체가 아마 그런 물류 쪽의 이슈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전개된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택배 회사지만 시작 자체는 괜찮습니다. 택배
회사들의 실적이 좀 운임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 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 같은 경우도 2,300억 정도의 이익을 좀 내고 있는 회사니까 과거로 따지면 주가가 5,000원,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별로 이쪽에 관심이 안 두어지면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펀드멘탈로 본다 한다면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뭐 상당히 높게 사셨네요. 4,600원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4,6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4% 올랐지만은 거의 지금 70% 정도 좀 50% 40% 이상 좀 떨어진 상태인데 작년 아마 재작년까지 막 가야 이 가격대 사셨네요. 이 가격대에서 그러면 2021년도 뭐 10월달 정도 그때 이후에 주가가 간 적이 없는데 네.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 좀 되고 있으니까 길게 보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니까 뭐 손실을 좀 내고 안 내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왜냐하면 실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밀었다 하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건데, 해운 업황과 관련돼가지고 지정학도 있을 때 해운님 상승과 관련된 물류 쪽에서 한쪽 움직임이 장기됐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는 좀 않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아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뭐 2월 달, 3월 달에 주가가 잠깐 3,250원 올라갔다 두 차례 가서 올라갔다 밀렸던 가격대에서 오늘 딱 저항을 받고 밀렸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3,200 오늘 고점을 지난주 금요일 고점을 못 뚫고 약간 그 아래에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현재 이 가격대 3,200원대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선이에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연간 2,300억 정도 이익을 영업이익 꾸준하게 내는 회사니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가치가 증가되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고점 형성되다 3,200원대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 3,800원, 4,000원 정도까지는 가도 되는데 이분이 비중이 보니까 3%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3%밖에 안 되면 뭐 손실 안 보려면 좀 사야죠. 그렇죠.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신 주가 살 때는 다시 내려오니까 2,600원 아래권에서 뭐 7% 정도 산다 한다면 매수 단가가 거의 뭐 3,000원 정도까지 좀 3,200원 네. 4,500원 정도까지 좀 떨어지겠네요. 4,500원 정도. 4,500원 정도. 5,600원 정도.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기다리시면 종목은 기업 내용사로 본다 한다면 3,800원, 4,000원 정도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중이 적으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2,5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매수해서 기다리게 된다 한다면 좀 기다리면 3개월 내지는 5,6개월 정도 기다린다 한다면 충분히 4,800원, 3,8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좀 낮은 편이셔서 그래서 여러모로 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손실을 최대한 좀 적게 보시려면은 추가 매수도 열려 있는데 따라가면서 추가 매수 하기보다는 2,600원 이하에서 조금 더 사신다면은 한 3,000원대 중반으로 평균 매수 단가 맞춰주시고요. 이랬을 때 원금 회복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금상첨화님 자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PPI도 올라오고 세경아이테크, JYP 엔터, 엔터주도 맞아요. 요즘 많이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 ISC 수익 보고 나오셨다고 와우 축하드립니다. 종목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IT 세경아이테크 살펴보겠습니다. 핸드셋 부품은 요즘에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갔는데 다엘님께서 이 종목을 7,080원에 비중 30%로 들고 계시대요. 세경아이테크 오늘의 종가가 딱 6,000원입니다. 이분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사신 가격이 지난 12월에 사셨을까요? 다엘님 함께 보고 계시면은 지금 게시판에 좀 두런두런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회를 할 수 있을지 7,080원의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운 의원님? 예사와 무상증자 했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해가지고 이제 권리라 기업 됐어요. 권리라 기업 돼가지고 아마 이분이 이제 7,080원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 권리라 이후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리라 이전에 샀으면 아마 14,000원대 정도 사셨겠죠. 아마 무상증자 100% 정도 했을 겁니다. 네. 이게 무상증자 기대감 때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예사 폴더폰 회사니까 폴더폰과 관련된 데코 필름을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더폰 시장이 좀 빠르게 좀 형성이 좀 돼야지 주가가 좀 실적도 빠르게 좋아질 건데 폴더폰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애플이 좀 출시가 좀 돼야 되는데 애플도 지금 원래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 애플이 참여를 해야지 캐파가 커지는 건데 삼성전자 나 혼자만 지금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좀 따라주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관련해가지고 KH 바텍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시장은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이죠.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주가 못 가는데 예상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3,000원대 무상증자 권리자 가격 기준에가 3,000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7,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자체는 예상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당연히 무상증자 효과 자체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간 거니까. 왜냐하면 폴더폰 시장 자체가 좋아서 주가가 간 건 아니니까 그럼 팔아야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앞서겠다시피 무상증자 전에 갖고 있었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무상증자 이후에서는 더구나 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발행주식이 크게 증가되면서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의 가치가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물량이 좀 증가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많이 떨어져서 싸 보여가지고 이른바 현혹 효과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인데 나중에 물량이 상장된 시점에서는 계속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가 지금 6,000원대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뭐 예사가 그렇게 뭐 비싸지는 회사는 아닌데 주가가 당분간 우리 시장의 매수한 가격인 7,000원대 가기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무상증자가 아마 제가 신주 물량 출해 시점을 확인은 좀 못했지만 아마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되고 난 다음에. 권리락은 지금 보니까 이때 됐네요. 네. 12월 달에 됐기 때문에 나왔겠네요. 이게 무상 배정이 이때 나왔네요. 그 물량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만약에 7천 원대 샀다는 것 자체는 아마 무상증자 이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 발표하기 전에. 그 이후로 7천 원대 이상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권리락 되기 전 수준인 7,000원대 정도가 상당히 지향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에 비해서 한 가격대 정도 올라오면 매도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갤럭시 S24 공개되잖아요. 네. 이 부분 모멘텀으로 보기 좀 어렵네요. 이건 관련 없어요. 갤럭시 S24 자체는 저도 네. 갤럭시 S24 자체는 이번에 AI 반도체 AI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해외 나가면 네. 제가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번역 기능이 상당히 혹하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거 폴더폰 자체는 별도 이슈가 없어요. 세계 하이테크 자체는 데코필리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삼성전자 갤럭시 S24와 관련된 스펙과 관련된 스마트폰 쪽과 관련된 부품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스마트폰 부품 종목 중에서 사볼만한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부품 회사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도 온 디바이스라든가 관련 종목 쪽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네. 스마트폰 쪽은 갤럭시 24가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부품 종목들 뭐 옵트론텍이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종목들 별로 제가 보기에는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카메라 그러면, 모듈이나 뭐 폴더블 이쪽은 전혀 아니고 AI 관련해서만 보자.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세계 하이테크라든가 KG바텍은 폴더폰이니까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하이테크는 목표가를 얼마로? 일단 6,800원, 7,000원 정도입니다. 예,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상당 기간 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 하이테크 저희가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사신 가격 약간은 좀 밑도는 가격이 목표 주가로 제시가 됐습니다. 한 6,800원 정도 강력한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실천으로 옮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상첨화님 한솔로지스틱스 진단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여기서 저희가 종목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지 계속해서 각계전투 양상의 종목군별 순환매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 대응 전략 어렵습니다. 운영님 팁을 좀 주세요. 내일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분위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시장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의 부진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이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앞서겠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계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연초부터 좀 출회가 좀 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제가 소두에 설명이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삼성그룹의 상속세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2조 8천억 규모 자체가 매물화됐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직격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좀 됐는데
만약에 삼성그룹의 2조 8천억 규모 물량 자체가 블록딜러 물량이 안 나왔으면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외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시장에 샀겠죠. 안 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떨어지면서 종합주가 지수도 개인적으로 2,550포인트 정도라든가 유지가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삼성,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딜러 물량 자체가 외국 투자가들 한꺼번에 가져가면서 외국 투자가들 수급이 꼬여버렸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이라고 좀 보셔야 좀 되겠죠. 그래서 국내 수급이 여건 자체가 더 악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자체도, 연초에 59조 원 정도까지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잠깐 이탈했다가 지금 50조 원 아마 2조 원 정도까지 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돈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태형 건설 옥화 자체가 반영이 좀 됐지만은, 반영됐지만은 이건 국내 시장 자체 유동성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더라도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삼성전자가 이제 블록딜러와 관련된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싸게 받았던 외국인 투자가들 물량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를 좀 샀거든요, 약간. 그래서 삼성전자가 72,500원 정도에서 저점이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지수에 시장의 영향력에 주가 떨어진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제한적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 고객 예탁금도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육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상당히 지금 어닝 쇼크 수준이거든요. 이번 주는 없지만은 다음 주에 일부 몇몇 기업들 실적이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봐야 돼. 그렇게 본다 한다면 수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주 중심보다는 이슈 모멘텀이 수반되는 그것도 종목 중심의 개별 종목의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네. 업종 내 섹터 내에서 종목 차별화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자체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좋으니까 앞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 반도체 관련 또 종목들 쪽에 비메모리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좀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쉽게 반등 나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답이 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수고해주신 운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보는 전체적인 틀 박준현 운영님 참 잘 봐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전략 팁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이 박준현 운영역의 시장 종목 인사이트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검색하시면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금요일에는 포트폴리오 싹 다 바꿔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해드리는 시간 진짜 쉬운 진단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02-2288-3388번으로 전화주시면 미리 접수받고요. 금요일에 봐드릴게요. 저희가 진단해드렸던 SH에너지화학의 시간에서 좀 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종목군들, 해운주들은 또 시간의 거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안 좋네요. 내일장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